이런 휴가. 휴가? 아. 이거 누굽니까? 저예요. 어? 지옥을 부르는 아니, 이건 너무한 무슨, 거 아니에요? 좀 어떤 휴가 휴가를 갔길래 지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. 여름 시즌에 이제 제일 환자분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피임인데요. 임신이나 피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안 하고 만약에 휴가를 갔다가 예 그런 이벤트들이 그럼요. 생기면 예. 네, 정말 지옥문을 여는 수가 생긴다고 해서 사실 여름철에 저희가 이제 응급 피임약 처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. 연말보다 연말 여름 휴가 월드컵 올림픽 뭐 이런 거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1위는 이제 여름 휴가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여름 휴가와 크리스마스. 아하. 예. 딱 오네요, 시지. 아. 네, 근데 피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뭐를 제일 추천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. 콘돔이 기본입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콘돔을 피임 기구의 하나로 치지 마시고 콘돔은 필수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피임약도 있고 자궁 안에 넣어놓는 호르몬 피임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팔에 끼는 예, 그 피임기구도 있어요. 임페르논인가요? 임플라논이라고 부르는 팔에 끼는 장치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피임 방법들이 있으니까 사실 자기한테 맞는 피임법을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피임약을 3년에서 5년 이상 먹으면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을 50% 이상 줄일 수 있어요. 아, 줄일 수가 있어요? 줄일 수 있어요. 네, 그리고 대장암 같은 거 잘못 알고 있는 거네. 맞아요. 대장암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드는 편이고요. 자궁 안에 넣는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피임약이기 때문에 드셔보시는 것도 사실은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제 환자들이 와서 선생님 피임약 한 2년 먹으면 2년 동안 임신 안 된다던데 그러니까 먹은 기간만큼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바꿔서 말하면 그러면 피임약을 2년 먹으면 2년 동안 피임약을 안 먹어도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네. 예, 그래서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. 장기적으로 복용을 한다고 해도 임신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내가 피임약을 먹는 동안 나이가 드는 걸 까먹으세요. 그러니까 다들 내 피임약 때문에 임신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공격할 대상을 찾으시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, 사실은.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피임을 잘하면 좋은데 가끔 네, 그렇죠. 예, 정말 실수할 경우가 생겨서 그렇죠. 사후 피임약 이런 걸 뭐 처방받을 때가 있잖아요. 네, 네. 이건 정확히 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환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. 선생님 이거 한 번 이상 먹으면 안 된다던데 뭐 두 번 이상 먹으면 안 된다던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약 하나를 그냥 일반적인 사전 피임약 하나를 들은 거랑 1:1로 비교하면 15배 정도 호르몬 농도가 높아요. 응급 피임약이. 원하지 않는 임신에 비해서는 먹는 게 낫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에 할 수 있는 게 응급피임약밖에 없다 하면은 당연히 드시는 게 맞습니다. 이거를 장기적으로 막 4번, 5번 먹었을 때 난임이 된다는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. 그럼 효과는 있는 거예요, 100%? 100% 절대 아닙니다. 제가 그래서 응급피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환자들한테 이 약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냐? 임신이다. 피임의 실패.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피임이 성공하면 환자들이 이걸로 내가 해결을 했다 하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. 근데 그 추후에 이제 내가 사전 피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.